정한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의 주인공 탄주로의 몸에 원펀맨 사이타마가 빙의하게 된다면 어떨지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원펀맨 사이타마가 귀칼 세간에 와서 2년간 수련해 귀살대원이 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 인해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사이타마는 귀살대 까마귀가 인도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은 바로 어떤 커다란 저택이었고 그 근처에선 어떤 아이들이 울고 있었죠. 사이타마는 그 아이들에게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고 그 아이들은 형이 어떤 괴물에게 잡혀갔다고 제발 형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묵묵히 그곳을 향해 들어갔고 그 안에서는 이미 누가 싸우고 있는 듯한 소리가 들렸죠. 사이타마의 귀살대 선별시험 동기였던 제니츠. 그는 임무를 하기 위해 이곳에 오긴 했지만 혈기와 싸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서웠고 평상시처럼 자신이 잠들고 나면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숨어있던 혈기가 튀어나와 제니츠를 공격했고 제니츠는 순간 공포감에 정신을 잃게 되었죠. 그 혈기는 귀할대 검사인 것 같은데 자신을 보고 곧바로 기절해버렸다는 것에 낄낄 웃어댔고 그럼 잘가라며 제니츠를 향해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니츠는 순간 번개 후 병렬 서머시안에 그대로 그 혈기의 목을 베어버렸고 정신을 차린 제니츠는 또 누군가가 나를 구해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죠. 한편 그곳에 있던 또 한 명의 검사 이노스케는 혈기들과 싸우는 것 자체가 즐거워 저택 안을 휘저으며 혈기들을 퇴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다니다가 사이타마를 마주치게 되었는데 네 녀석은 뭐냐며 너도 귀살대원이냐고 물었죠. 사이타마는 응 나도 귀살대원일 거야 아마 라고 말하자 이노스케는 네 녀석은 이곳에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이곳의 혈기들을 모두 다 죽여버릴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사이타마는 그에 그래? 그럼 수고해 라고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말했고 이노스케는 저 녀석은 귀살에 대한 의욕이 별로 없어 보이는군 이라며 다른 곳으로 뛰어다녔죠. 그런데 어떤 방에 다다르자 이 저택에서 가장 강해 보이는 혈기가 보였고 이노스케는 다짜고짜 그 혈기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그런데 겨우 아이는 장구로 방 구조를 계속 바꾸며 이노스케의 공격이 닿지 않게 했고 날카로운 참격을 날려 이노스케를 공격했죠. 이노스케는 아무리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쿄가에게 닿을 수가 없었고 자신의 몸에만 상처가 생기자 저 녀석에게 접근할 수만 있다면 단번에 목을 베어버릴 수 있을 텐데 라며 부들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이타마가 슬 쿄가의 뒤편으로 걸어나왔고 쿄가에는 사이타마를 향해 여러 개의 참격을 날렸는데 사이타마는 슬쩍 고개를 까딱거리며 전부 피해버렸고 아무렇지도 않게 쿄가에게 다가갔죠. 쿄가에는 뭐하는 녀석이냐며 방을 바꾸려고 장구를 쳤고 사이타마가 있던 바닥이 반전되며 그는 균형이 잃어갔습니다. 쿄가에는 이대로 바닥에 추락해 목뼈가 부러져 죽어버려라 라고 했는데 사이타마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듯 천장에서 그대로 쿄가에 쪽으로 이동해 쿄가의 목을 베어버렸죠. 그러자 쿄가에가 만들어 놓은 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숨어있던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제이치는 그제서야 뛰어와 사이타마와 이노스케를 마주쳤는데 이곳에 있던 혈기들을 너네가 전부 다 처치한 거냐고 물었고 이노스케는 그건 이 자식이 라고 말을 꺼내려고 하는 순간 사이타마는 이 멧돼지가 전부 다 처치했어 나는 이 멧돼지가 해놓은 걸 마무리만 거고 라고 했죠. 제니츠는 그 말에 이노스케에게 정말 대단하다고 앞으로 네가 우리의 리더라고 엄지척을 했습니다. 이노스케는 그 상황에 살짝 어리둥절해졌다가 내가 힘을 전부 빼놔서 그렇게 된 거였나? 하긴 이런 비리비리 해본 녀석이 나보다 강할 리가 없지 라고 생각하며 이제부터 이 몸을 따르라며 그 다음 임무를 향해 떠났죠. 그 다음 그들이 갈 장소는 바로 나타고모산. 그곳에 들어서자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당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위기에 빠져있는 무라타에 다가가 구해줬고 무라타는 선배로서 한심한 꼴을 보여서 미안하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에 이곳에 있는 혈기들이 그렇게 강하냐고 물었고 무라타는 너 같은 신참은 감당하기 어려운 혈기들이 가득하다고 아무래도 12열의 혈기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오 그러냐며 너는 왜 귀살대원이 되었느냐며 수다를 떨기 시작했고 무라타는 이 녀석 겁먹어서 혈기를 퇴치하러 가지 않는구나 라며 그 마음을 이야기해 말동무가 되어졌죠. 그 사이 제니치는
형 거미열기와 마주쳐 힘겹게 싸우고 있었고 이노스케는 아빠 거미열기와 마주쳐 힘에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츠는 형 거미열기와 싸우고 있던 중 이곳에 하연우의 혈기가 있다며 그는 나보다 훨씬 강하니 이곳에 온 모든 기살대원들은 무참히 살해당할 거라고 했죠. 제이츠는 공포에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았지만 그렇다면 더더욱 다른 동료들을 구하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각성을 했고 번개 후 병렬성으로 형 거미열기와 맞섰습니다. 이노스케 역시 본심의 힘을 다해 아빠 거미열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때 지원으로 오게 된 수주기후가 난입해 물의 호흡으로 가볍게 아빠 거미열기의 목을 베어버렸고 이노스케는 이렇게 강한 검사는 처음 본다며 감탄을 했죠. 한편 여전히 무라타와 수다를 떨고 있던 사이타마 그들에게 섬뜩한 귀의가 다가왔고 무라타는 그의 혈기를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바로 하연우의 표식이 있었고 그는 나타공산을 점령하고 있던 거미혈기들의 진짜 우두머리 루이였죠. 루이는 사이타마의 나무 가방 속에 있는 혈기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어째서 기살대 검사가 혈기를 데리고 다니냐고 물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아 예? 내 동생이라서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라고 했고 무라타는 사이타마에게 어떻게 기살대원이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느냐고 이 사실이 귀할대에 알려지면 넌 큰일 난다고 이곳은 선배인 내가 맡을 테니 너는 동생이랑 도망가라고 외쳤죠. 루이는 그에 가볍게 거미줄을 날렸고 무라타는 물의 호흡을 시연해 방어를 했지만 몸 곳곳이 베어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무라타는 차라리 내가 희생해서 후배를 살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이타마 쪽을 보니 사이타마는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무라타는 뭐하고 있냐고 어서 도망가라고 소리쳤고 루이는 도망가게 놔둘 것 같으냐고 거미줄 혈기술을 사이타마를 향해 날렸는데 사이타마는 머리를 극적거리며 딱히 도망갈 생각은 없다고 하며 그 거미줄을 여유롭게 피했습니다. 무라타는 바보야 이 혈기는 네가 상대할 만한 혈기가 아니야 라고 외쳤는데 사이타마가 그대로 칼을 휘두르자 참괴히 날아가 루이의 목이 그대로 날아가 버렸죠. 무라타는 그 모습을 보고 응? 뭐지? 내가 잘못 본 건가? 라며 눈을 꿈뻑거렸습니다. 당황한 건 루이 역시 마찬가지. 저 검사는 호흡에 대한 시전 자세도 없었기에 공격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칼을 휘두른 것만으로도 눈으로 날아갈 수도 없는 참괴이 날아왔기에 이건 꿈인가 싶었죠. 사이타마는 어슬렁어슬렁 걸어가 루이의 피를 유리병에 담아 사마의 고양이 자차마루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수주 토미오카 기우가 뛰어왔고 이곳에 있던 혈기는 너네가 처치한 거냐고 물었죠. 사이타마는 저기 쓰러져 있는 무라타가 루이를 궁지에 몰리게 해서 자신이 목을 베어낼 수 있었다고 했죠. 무라타는 뭐?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이라고 하려는데 기우는 누가 와도 열심히 싸우는 이는 몸에 상처가 가득한 무라타였기에 무라타의 공이 크다고 생각했고 너는 내 동기 무라타? 너 역시 많이 성장했나 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기우는 그 뒤 사이타마를 예전에 자신 구해줬던 아이라는 걸 기억해냈고 너도 귀할대 검사가 되었구나 라고 덤덤히 말했는데 그 순간 충주 신호부가 날아와 레이코를 향해 공격을 했죠. 그 공격을 기우가 막았었고 신호부는 혈기를 눈앞에 두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머리를 극적이며 내 동생은 2년간 인간을 공격한 적이 없으니 그냥 봐주면 안 되냐고 했고 신호부는 네 말을 어떻게 믿냐며 여전히 공격성을 드러냈죠. 사이타마는 이거 여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긴 싫은데 라며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비할테 까마귀로부터 카마도한메를 비할테 본부로 데려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신호부는 칼을 거두게 되었고 사이타마 역시 머리를 극적이며 그대로 기살대 본부로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는 기살대 모든 주들이 모여 카마도남매에 대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혈기에 대해서 엄청난 증오심을 가지고 있던 사네미는 네이코의 가방을 낚아챘고 혈기는 즉결 처형해야 한다며 일륜도를 꺼내들고 네이코의 가방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찔렀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의 손에는 나무 가방이 없었고 옆을 보니 어느새 사이타마가 나무 가방을 들고 에이 그러면 레지코가 다칠 수도 있어요 라고 했죠. 주들은 모두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들의 눈으로는 사이타마의 움직임을 쫓을 수도 없었기에 그냥 잠시 자신의 한눈을 판 사이 사이타마가 움직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우베야키 당주가 나왔고 레지코는 지난 2년간 인간을 공격하지 않았다며 레이코를 탄저로와 동행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했죠. 사이미는 그 결정에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우베야키 당주는 탄저로는 무장과 마주친 적도 있는 유일한 인간이라고 소개했고 모든 주들은 사이타마에게 무장에 대해서 마구마구 물어봤습니다. 그의 사이타마는 딱히 강해 보지 않은 녀석이었다고 그동안 왜 검사들에게 당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할 정도라고 했고 주들은
아마 인간으로 변해 숨어있어서 본실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라며 그는 엄청나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혈기라고 그와 마주치고도 사람은 네가 운이 좋은 거라고 했죠. 사이타마는 하긴 그렇게 약한 존재가 수백 년 동안이나 이 세상을 군림하고 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사이타마는 나비저택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이노스케와 제니치와 합류하게 되었는데 곳에 있던 콩알룬들이 주가 될 정도의 실력을 얻기 위해서는 전집중호흡 상중을 익혀야 한다고 큰 호리병에 바람을 불어서 터뜨릴 정도는 돼야 한다고 했죠. 그의 사이타마는 난 사실 전집중호흡이란 것도 하지 못한다며 그 호리병을 불어봤는데 그대로 호리병은 박살이 나며 그 앞으로는 폭풍같은 바람이 불어 콩알룬들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콩알룬들은 그의 사이타마가 한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에 갑자기 웬 마른 하늘에 태풍이 부는 거냐며 당황했죠.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사이타마 일행들은 무한열차라는 곳에 가서 염주 랭곡표조로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고 그대로 무한열차를 향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염주 랭곡표조로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호방한 성격을 보고 이 녀석은 확실히 히어로다운 녀석이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 뒤 곰표니와 곰표를 했고 그들 모두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꿈속에서 죽었던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열차 위에 있던 앤무는 이들이 잠자는 틈을 타 정신의 핵을 파괴하려고 했죠. 사이타마는 그것도 모르고 한가롭게 놀고 있었는데 문득 개울가에 갔다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바로 아주 멍청하게 생긴 대머리였습니다. 사이타마는 놀라서 내 모발 어딨어? 라고 하며 흥분했고 이건 꿈일거야 꿈에서 깨어나야 해 라고 하며 자신의 뺨을 강하게 때렸죠. 한편 사이타마의 정신핵을 파괴하려고 찾아왔던 아이들은 사이타마 잠꼬대로 열차의 벽을 치는 바람에 사이타마 옆이 그대로 구멍이 나버렸고 그대로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며 날아가 버렸습니다. 앤무의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결을 해야 하는데 사이타마는 자신의 뺨을 때리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죽을 정도의 파워였기에 잠에서 깨게 되었고 사이타마는 자신의 모발이 아직 풍성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죠. 그 뒤 자신이 부숴버린 열차를 보고 머리를 극적이다가 열차 밖으로 나가봤는데 열차 지붕에 앤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타마는 앤무가 자신에게 다시 대머리가 된 꿈을 꾸게 했던 녀석이라는 걸 알아챘고 탈모인에게 다시 절망을 주려 하다니 넌 이 세계에서 만난 녀석 중에 제일 나쁜 녀석이다 라고 하며 걸어갔죠. 앤무는 그에 다시 수면 혈기술을 시연해 사이타마를 재우려 했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는 일륜도로 앤무의 목을 날려버렸습니다. 앤무는 그의 재빨리 열차 안으로 몸을 숨겨 퍼져나갔는데 사이타마는 어디 숨으려고? 라고 하며 그대로 주먹으로 열차의 앞머리를 내리쳤고 앤무의 목에 해당하는 열차의 앞부분이 그대로 터져버리며 열차는 쓰러지게 되었죠. 그 여파에 휘말린 표조로 이노스케, 제니츠, 네이코는 겨우 열차에서 빠져나갔고 쿄로는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자신이 이런 상황에 잠이나 자고 있었다며 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사이타마는 뭐 딱히 신경쓰지 말라고 했고 그 혈기는 어쩌다가 쉽게 퇴치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쿄로는 화염 회복을 하며 사이타마의 앞에 뛰어나가 어떤 공격을 막아냈고 감히 몸이 약한 이들부터 공격을 하다니 무슨 짓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공격한 건 바로 상현사 마카자. 마카자는 호, 이 녀석 염주로구나. 이거 오랜만에 재밌는 싸움이 되겠구나 라고 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의 사이타마처럼 강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서도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잘 모르는 느낌을 넣어봤습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요나라.